성경을 기록한 분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말입니다. 유다 하면은 두 사람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가로 유다가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은 사랑의 그 전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유다서를 기록했는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유다서를 기록했는가? 서한의 저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서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유다 자신이 밝혔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부 형제인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에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부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는 살았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존경받던 교회 회원이었음이 분명하며 또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유다가 함께 동석하고 있었음을 보면 선교 사역의 뜻을 같이 하는 자이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신권 직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서한은 그가 권고의 편지를 쓸 정도로 직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직분이 분명히 어떤 신권을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 유다서를 쓸수 있는 직분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유다는 유다서 1장 3절 4절에서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싸우는 이들의 믿음의 돌을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그 동기 말입니다. 그 동기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싸우는 자들의 믿음의 돌을
구원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가 교회 회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유다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살며시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사악한 관행을 조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사람에게 닥치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공동서신 중 하나로서 다른 서신들과 같이 이단 사실들에 대한 반박하기 위하여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다서에 대한 학자들마다 붙여주는 별명들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반면, 오스본은 본 서신이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서는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와 어휘 면에서 혹은 사상 면에서 거의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베드로 후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신학적인 특징이 유다서에서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서신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것은 구별 지어야 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유다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잘 알려진 종교적인 반영웅적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신자는 은30냥의 유혹을 받았지만 금세 회개하였습니다. 그 회개는 좀 달랐습니다. 뉘우쳐 받았던 돈은 돌려줘서 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 내 생명이 내 생명으로 생각하고 그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자살한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자른 것입니다. 캐릭터의 이름은 배신의 가명이 되고, 받은 금액은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한 이들에게 보상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는 많은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고, 업적이 남겨져 있지 않고, 조용히 유다서 하나를 남기고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유다의 업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다의 업적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하고 조용히 사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유다서는 AD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의 장소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다만 팔레스타인 밖에서 기록하였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이단에 대한 바른 변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유다서 1장 7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유다서를 통하여 이단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